혹시 이어폰으로 듣고 계시면 접촉 잘 확인해봐요. 네. 그래서 작게 들리는 수도 있어. 아니면 스피커나 철벽이라. 노노노노 아 잠깐 녀녀녀녀녀 아 잠깐 왜 자꾸 잘못 누르냔 말이야. 아이 진짜 이러지마. 나 이게 제일 짜증나더라. 게임하는데 잘못 누를 때. 세상에. 그러게요. 아 미안해요. 자 일단 얘들 이기고 아 진짜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아, 이 집은 아닐 거 아니야. 당연히 이 집은 아니겠지. 아이 뭐 애기가 모르고 6점 쓴 건데 뭐 어때. 자 다시 123번 도로로 가서 뛰어. 아유 진짜 세상에. 이번엔 좀 더 신중하게 가야겠다. 얘 엄청 트레이너 느낌이 나는데? 내려가 볼까? 자, 피크닉 걸 우미가 승부를 걸어왔다. 그래 게라도스 메가지나 한번 보고 싶다 나도. 좋았어. 자 푸크린. 푸크린이라니. 얘도 참 오랜만이다. 하지만 난 가차 없지. 그대로 박아버릴 거야. 조심해라. 흉기차에는 눈이 없어. 안 맞았잖아. 아이 세상에. 사다구가 매우 찰지구나. 세상에 참. 공중날개가 빅사리가 나다니. 자, 저 풀숲 타고 올라가야 될 수밖에 없다 보다. 잠깐만 여러분 여기 길이 없는데? 여기라고 하지 않았어? 자 일단 여기 아이템이 있으니까 여기 이거 자 무서운 아가씨 이화가 승부를 걸어왔다. 그래 이화 여대 앞 스타벅스 정말 무섭군. 생각만 해도 무섭구나. 왠지 감히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아 맞아 에스퍼 그리스 아스 이 없지 진짜.
아니 이게 쪼개고 있어? 그렇지. 야, 너랑 싸웠었냐, 내가? 뭐야, 이거? 자, 엘리트 트레이너 케니 승부를 걸어왔다. 류는 어디다 팔아먹었어? 아따따, 뜨우겐. 딴 거 쓰자. 뭐야? 얼음 귀신 나 좀 쓰자. 한바탕 날리고 얼려버려. 아 맞아, 너 앵두야. 너 언제 왔어? 그래, 우리 앵두. 7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그걸 내 방송에서 내가 말을 했다는데. 내가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었던 우리 고정 매니저. 그래서 삐졌던 고정 매니저 앵두. 언제 온 거야? 과연 나는 그것을 정말 모르고 잊어버렸던 것일까? 아니면 알고도 그래요 질투심이 잊어버린 것일까? 아무도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아 그래? 왜 이렇게 앵두님은 좀 존재감이 없지?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없어? 자, 지진을 배울 수 있게 됐어. 자, 그러면 머드숏을 버려야겠지? 그래. 자, 김이사는 머드숏을 깨끗이 잊었다. 그리고 김이사는 새로 지진을 배웠다. 아 세상에, 설마 이렇게 가면 설마 까또. 자자자자 그래, 겨우 이 정도에서 포기하면 안 돼. 우리에겐 아직 희망찬 내일과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져야겠지. 그렇지. 자, 엘리트 트레이너 1월이 승부를 걸어왔다. 아니 나인테일이라니, 정말 오랜만에 본다 이 녀석도. 얘가 EV 초기 진화형이잖아. 아닌가? 맞지 않나? 그랬던 것 같은데. EV 진화 아니야? 그래? 아 맞아, 그 전에 식스테일이라는 애가 있었지. 그래, 식스테일이라는 애가 이거 나인테일로 진화하는 거였지. 나 이거 하도 오래전에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났어. 아니 야 국제 특성화 이러지 마라. 근데 진짜 나인텔이 옛날처럼 예쁘지가 않다. 얘 내 기억으로 꽤 예뻤던 것 같은데 2D 때는.
내 기억으론 꽤 예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유염한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뭐니? 어디 하와이에서 알바 뛰던 것 같아. 아니 심지어 마비까지? 어마무시하구만. 어? 뭐 쓰는 거야? 어쩌라고? 이럴 수가. 햇살을 이런 햇살 담은 가, 양조관장 같은 녀석. 됐어. 야 진짜 얼음 귀신이 레벨 제일 빨리 오르고 있어. 거의 안 쓰는데. 저 여기서 이쪽으로 점프 점프하란 말이지. 그렇단 말이야. 아, 쩌짐이란 말이야. 딱 봐도 쩌짐이야. 쩌짐이 아니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난 죽을지도 몰라. 그래 이 녀석이구나. 자 왠지 덥석 있는 듯 괴로워하는 듯하다. 등을 쓰다듬어 주시겠습니까? 그래 등짝. 등짝을 보자. 호찬 얏 뭐니 뭘. 자 팡팡 피는 갸라도스 나이트를 손에 넣었다. 퇴하고 침을 뱉었구나. 당연히 갸라도스죠. 뭐야 이 쓰레기야? 자 잉어킹이죠. 자 팡팡 피는 진화의 휘석을 손에 넣었다.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런 애들이 아청법 위반으로 잡혀간다니까. 무서운 놈들. 그래 그래 어서 와라. 하나 둘 셋 낚시터란다. 무슨 TV 유치원 하나 둘 셋도 아니고. 참고로 이 옆에 있는 포천하는 우리 마스코트 포켓몬인 덥석이야.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입에 넣고만은 먹보란다. 낚시 가고 싶다면 바깥의 낚시터에서 마음의 찰떡까지 실컷 하거라. 자, 낚시꾼 효원이 승부를 걸어왔다. 나 이거 빨리 깨고 GTA랑 파크라이 4 끝내야 된단 말이야 이놈들아. 나 좀 살려주라. 초비 아주 털이 더 복슬복슬해졌더라고. 이런 초비. 자 그럼 이제 얘도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래 우리 귀여운 피깝쳐 팡팡을 좀 써야겠어. 그라 피깝쳐. 낚시는 사람과 포켓몬의 승부. 취미나 스포츠가 아니다. 낚시꾼 석진이가 지석진? 자 메이킹을 내보냈다. 아 잠깐만 얘 전기 플러스 그거 아니야? 물 플러스 전기 아니야? 아닌가? 자 아무튼 드레인키스 일단. 역시 전혀 효과가 없구나. 아니 너 벌써 치진을 쓸 수 있다니! 피카츄!
세상에 기껏 바꿨더니 나오자마자 나오자마자 저 세상에 가다니. 아니야, 그냥 쓰러진 거야. 아무튼 저 세상에, 저 세상, 아 무슨 소리야. 저기 탑이어 발언, 탑이자이 발언하신 분 벙어리 한번 주세요. 자, 관광 렌즈를 발견했다. 레지 시리즈 있지 않아? 자, 가재장군. 아, 이럴 수가. 좋아. 메타그로스 너만 믿는다. 그렇지. 아니, 게라도스라니. 좋아, 그대로 간다. 어? 잠깐, 클리어 바디라서 위협 안 통하지 않나? 아닌가? 이럴 수가. 돌진개 찐이야. 좋아, 낚시꾼 승도와의 승부에서 이겼다. 아무튼 이제 가라도스 나이트도 얻었으니까 근처 마을로 돌아가서 게라도스 꺼내서, 그래요, 듣고 온 후에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 더 이상 이곳에 볼 일은 없어. 자, 일단 헤아시티로 돌아가자. 자, 포켓몬 센터 이렇게 하고,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헤어질 시간이다. 빚값쳐 팡팡. 넌 괜찮은 아이였지만 너무 쓰레기야. 이쁜 쓰레기야. 와, 레벨 차이 진짜 많이 난다. 스토리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을까? 자, 그럼 이제 이키시티로 한번 바로 떠나보자. 자, 이 124번 수로를 타면 될 것 같아. 물의 자동도 문제없는 맵내기. 방향치인 나에게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보물이지. 덕분에 아무리 멍까지 헤엄쳐도 이키시티에 있는 길까지 무사히 돌아갈 수 있어. 아니, 트레이너. 자, 비키니 아가씨, 비키니 아가씨 좋다. 수현이 승부를 걸어왔다. 아니, 잠깐만, 포켓몬 이름도 사랑둥이. 정말 사랑사랑하구만. 아가씨, 전화번호 좀 주세요. 아, 메가지나 나이트. 잠깐만, 아, 깜빡했어. 일단 이 사랑둥이 먼저 처리하고. 아우, 레벨 차이가 8이나 나니까 먹히냐? 아니, 이 사랑둥이한테 설마. 이럴수가, 해롱해롱했어. 아니, 너도 사랑에 빠졌구나.
이러지 마 그래픽카드야. 지금 여기한테 아이템 못 건네주지. 둥지님 뵙사한게 5160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말아라. 아니 설마 또? 나 죽 그냥 개판이야. 아니 혼란해, 새롱해롱해, 아주 그냥 개판이다 진짜. 아니 근데 썼어. 좋아 죽여. 바꾸자. 그래 죽으란 말이야. 아 네 감사합니다. 와 정말 정말 더럽다 더러워. 자 전화번호 주세요. 아 이거 말고 그래 게라도스 나이트를 줬어야 되는데. 됐어. 아니 세상에 남자한테 전화번호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여자한테 전화번호 달랬는데 무슨 그런 소리가 왜 나와. 거참 웃기는 짜장일세. 자 수영패티 소년 너 꺼져 빨리. 아우 들어. 자 시레오를 내보냈다. 자 일단 이거 먼저 한번 써보자. 자 과연 메가지나 게라도스는 얼마나 멋진 모습일까. 아 근데 나 XY 때 봤던 것 같은데 이거. 그래. 아우 씨 무슨 이건. 새우 튀김이네요. 심지어 약해. 야 캐라도스야 너 좀 세져가지고 그래 너 좀 레벨업 할 때까지 좀 보류하자. 얘 또 왜 갑자기 자니? 아 자체적으로 회복을 해도 넌 쓰레기. 세상에 정말 잘 버티네. 그래 좀 레벨 좀 올라서 그래 얼음 엄니 같은 거라도 좀 배워야 먹고 살지. 뭘 버리지?